돈이 썩어느냐 임마? 공짜로 먹을 걸 주는데 그냥 감사히 받아 먹으면 될 것이지 더럽게 깔끔 떠네? 친구랑 김밥땡땡이라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허허허, 겁나 배가 부르네. 아 그러게, 적당히 좀 시키지.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그러게, 조금 아까운데.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친구와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봐 학생. 네? 이거 우리가 먹다 남은 건데 좀 먹을래? 한창 크는 나일 텐데 좀 더 먹어둬야지. 접시에 놓인 내용물들을 대충 보니 아마 그 아저씨가 특선 세트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돈가스와 라면, 김밥들을 세트 메뉴로 주는, 그런데 돈가스 소스에 덕지덕지 묻힌 김밥들하며 왠지 한입 씹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돈가스 조각다이가 보이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우리한테 먹이려고 하다니, 그것도 온화한 표정으로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몹시 비위가 상하고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니까 꾹 참고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고맙지만 저희도 배불러서요. 호호, 아니 그렇다고 귀한 음식을 남길 수도 없어서 말이야. 내 아들 같아서 특별히 주는 거야. 아씨 뭐야, 왜 선심 쓰는 척하면서 먹던 걸 굳이 주려고 하고 있어? 아 괜찮다니까요. 안 먹... 와 진짜요? 그거 저 주세요. 저는 아연실색한 눈빛으로 그걸 와구와구 먹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먹성이 좋은 친구이지만 남이 남긴 걸 좋다고 먹고 있다니 진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어이구 학생은 참 먹을 복이 없네. 공짜로 먹을 게 생겼는데 말이야 그걸 주저하다니. 그렇게 아저씨 두 명은 저에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는 계산을 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멘붕을 수습하고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야, 너 거지야? 무슨 꽃제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걸 왜 받아먹고 있어? 어, 왜? 거뜩이나 영이 얹혀서 부족하다 싶었는데 잘 됐잖아. 그럼 하나 더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돈이 썩어느냐 임마? 공짜로 먹을 걸 주는데 그냥 감사히 받아 먹으면 될 것이지 더럽게 깔끔 떠네. 먹다 남은 걸 준다고 덥석 받아 먹는 친구놈도 문제지만 정말 그 아저씨들 왜 쓸데없게 먹다 남긴 걸 굳이 주는 건지 1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무슨 거지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런 선행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보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잔반을 주는 것도 성의이긴 하니까 찝찝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감사하게 받아 먹어야 했을까요? 만약 지금 시대가 보릿고개였더라면 그나마라도 이해는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역관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거 우리가 먹다 남은 건데 좀 먹을래? 한창 크는 나일 텐데 좀 더 먹어둬야지. 와 고마워요 아저씨. 일부러 저희 생각해서 굳이 밥을 남겨주셨다니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뭘 견딜 수 없기까지. 아저씨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거 제가 방금 밥 먹고 입 닦은 휴지인데 여기 아직 빈 여백이 남아있어서요. 코를 푼 부분도 살짝 있지만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마저 쓰세요. 뭐야? 뭐긴요.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특별히 답례로 드리는 건데요. 어서요. 됐어 학생. 상식적으로 지가 썼던 휴지를 남한테 갖다 쓰라고 하는 게 어디 말이 되나? 그럼 본인이 먹던 잔반을 남한테 먹으라고 강요하는 건 상식적인 건가요? 뭐 이렇게 반대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역관광을 시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